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권 변동이라고 나오죠. 물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배해서 얻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네, 물권. 물건을 지배해서 얻는 권리. 이게 이제 물권인데, 물권이라는 것도 변동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집을 산다. 집을 사고 팔 때는 등기부에다가 기록을 해야죠. 그러면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바뀌는 순간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 변동. 부동산은 그렇게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이 변동돼요. 자, 질문. 그러면은 동산은 뭘까요? 동산은 부동산이 아닌 게 동산이죠. 지금 여기 있는 거, 이거 마이크가 지금 학원 소유 거란 말이야. 학원 소유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걸 만약에 다른 학원에 팔아 넘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등기라는 제도는 없죠. 동산이라는 건 등기가 없어. 그럴 때는 인도하면 되는 거야. 인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넘겨주면 돼요. 인도함으로써 점유자가 바뀌죠. 그래서 인도와 점유는 동산의 물권 변동이고, 부동산인 경우는 뭐라고요? 등기하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물권의 종류입니다. 물권의 종류인데, 그게요, 뭐 소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본권이라고도 하는데, 소유권은 아시죠? 소유권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처분권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완전히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해. 그런데요, 점유권은 이러한 권리는 없어. 그렇지만은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권. 내가 친구한테 저걸 잠깐 빌려줬어. 네, 이 마이크를 다른 학원장한테 빌려줬어. 그러면은 소유권은 여전히 이 학원이 갖고 있지만 그 학원장은 이제 사용을 허락받았으니까 이걸 뭐예요? 그런 거는 이제 점유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는 이 점유권자입니다. 이 마이크. 점유권이라고 인정하게 되면요. 만약에 가정을 합니다. 갑자기 이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 누군가가 불쑥 들어와서 이 마이크를 빼앗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빼앗아가면. 그럼 나는 마이크의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점유권자라고. 점유권자로서의 권리, 즉 쫓아가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빼앗을 수 있어요. 이게 점유권이야. 그다음에 이제 제한 물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 제한된다고 했는데, 요 그렇죠?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 중에 그 일부가 제한될 수 있어. 소유권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 가지. 소유권자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사용, 수익, 처분권 중에 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권리. 어떤 경우냐면, 바로 용익물권과, 그다음에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물권. 자, 이걸 지금 자세히 설명하기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공인중개사 강의 시간도 아니고, 사회과목에서 이걸 자세히 할 수는 없지만, 용익물권은 뭐, 그 전세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이세 가지가 있고, 여기는 뭐 질권, 유치권, 네, 담보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 구별 정도는 아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물권이 구분되는 정도는 우리 사회과목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자세히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사회과목에서. 근데 이게 그 유형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네, 전세권은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거야. 그 다음에 지역권도 역시 남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근데 자신의 토지예요. 이 토지. 자신의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용하는 거예요. 지상권도 사용하는 건데, 이제 건물이나, 특히 건물이나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래서 좀 다르고요. 그 질권은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나의 물건을 질권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약에 갚지 못하면 내 물건은 이제 경매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은. 그래서 이거는 동산의 문제고, 요거는 이제 부동산까지도 다 부동산, 동산. 네. 여러분, 자동차를 만약에 카센터에다가 수리를 맡겼어. 그러면 수리비를 내기 전까지는 카센터 주인은 이 차를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유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담보권이라는데, 담보권은 저거 저당권이죠. 저당권. 네, 저당권. 은행에다가 대출 받고서 이제
그 아파트를 저당 잡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저당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등기임이나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등기를 통해 가지고 바꾼다 이거야. 근데 이제 그 물권이 변동되는 사항을 제3자에게 알려주는 제도가 공시제도인데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거 알려주는 제도는 등기에 의한 것이다. 그거고요. 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거는 점유 또는 인도가 된다. 이렇게 아시고 등기와 관련돼서는 몇 번 시험에 나왔어요. 부동산 등기부의 구성. 등기부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집니다. 등기부를 딱 열어보면 맨 위에 맨 앞장에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어. 표제부에 보면 이 부동산이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소재지가 어디며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고 뭐 지붕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구를 열어보면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쭉 나와요. 예, 역사적으로 과거에 누구로부터 누구에게 소유권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쭉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갑구야. 그 다음에 을구에 보면 소유권이 아닌 어떤 권리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이런 것 중에는요 등기의 대상인 것들도 있어요. 등기에 요거 등기 그 다음에 등기 요게 등기 이렇게 등기의 대상인 것들이 부동산 등기부를 열어보면 나오는데 그거는 을구를 쳐다보면 나옵니다. 을구 아시겠죠? 소유권 이외의 각종 권리 등기. 자,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에서는 매매할 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하고 이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잔금 지급이 아니에요. 거기 맨 마지막에 잔금 지급 및 등기라고 나오죠. 네,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부의 소유권자가 완전히 바뀔 때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변동됩니다. 잔금 지급 아닙니다.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차는 보시고 타인의 집을 이제 그 잠시 사용하는 게 임대차죠. 빌려주는 사람은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고 임대인 빌리는 사람을 뭐야 임차인이라고 한다는 건 아시고 중요한 거는 이제 192페이지에 보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대항력은 뭘 대항하냐?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 기간과 임대 보증금이란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에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소유권자가 변동될 수 있죠. A가 소유자이고 B가 만약에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은 A와 B 사이 이렇게 맺어지는데 나중에 이것이 C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매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임차인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원래 임대차 계약은 B가 C하고 맺은 건 아니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가게 할 수는 없죠.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사실은 옛날에는요 세입자들의 서름이 있어서 새로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 됐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서민들이 집 없는 서민들의 서름이 굉장히 컸죠. 그러던 것이 80년대 들어선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둠으로써 이렇게 집주인이 바뀐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둔 거예요. 이걸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건 이렇게 이런 걸 보장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바로 뭐냐? 일단 이주를 해야 돼. 예, 이주. 네. 이주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주를 하고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 들어와야 돼, 일단. 근데 이삿짐만 갖다 놓으면 안 되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돼요. 두 가지만 하면은 기간이 보장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이제 보증금을, 그죠? 그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보증금. 이 사람 들어갈 때 보증금 뭐 5천만 원 또는 1억 원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근데 보시면 이 건물에는 수많은 채권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임차인은 그 중에 채권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만약에 여기에 다른 어떤 은행과 같은 저당권자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다른 뭐 전세권자가 있을 수 있지. 그러면 이 건물에 이러한 다른 채권자들보다 이 사람은 원래는 후순위입니다. 여러분 임차인은요. 임대차는 저기 없었죠. 아까 보면 임대차라는 건 안 나오잖아. 그래서 임대차는 채권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물권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물권자지. 여기 보니까
그래서 물권이 채권보다 강해요. 만약에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또 파산되면 이게 이제 경매로 넘어가죠. 예, 경매로 넘어가면 이 예, 만약에 이 집 가격이 2억인데 이 물권자들이 이미 1억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은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래서 후순위 날짜만 앞선다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저당권자가 3월 1일이고 4월 1일이고 5월 1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임차인은 비록 채권일지라도 후순위 물권자보다는 앞설 수 있도록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얘보다는 앞서죠. 네. 그래서 우선변제권에 이러려면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이렇게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에 동사무소에서 그 확정일자라는 걸 딱 받아야 돼요. 네, OX 문제가 나오고 쭉 넘어. 민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민법 이야기는 끝났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 사회생활과 법 해가지고 여기 이제 형법 이야기, 행정법, 환경법, 노동법, 뭐 근로법, 노동법, 자 근로삼권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211페이지에 사회생활과 관련된 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형법 이야기입니다. 범죄의 성립과 형사 절차라고 나오죠. 범죄. 대표적인 게 우리 이제 형법이 있어요. 형법과 형사소송법 정도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형법이 뭐냐? 그러니까 6대 법전의 하나죠. 우리나라 형법도 중요한 법이에요. 지금 민법을 배웠고 이제 형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내용을 적은 법이다. 범죄. 우리가 국가가 어떠한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금지를 시켰어요. 행위하지 말라고. 근데 이걸 범했을 때는 그 위법한 행위의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는 때로는 처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형벌권을 부과함으로써 형벌함으로써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그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제도예요. 범죄와 형벌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이 바로 형법이라 이거야. 형법. 그래서 형법을 만든 이유는 이들을 처벌을 하고 또는 그 처벌하겠다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미리 경고함으로써 예, 사회적 위험을 방지하는 거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형법입니다. 형법 발달은 밑에 표는 뭐 참고로 보시는데 옛날 고대 시대에는 눈에는 눈, 손에는 손 해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치고 막 손을 잘라버리고 말았죠. 이거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복수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 시대, 뭐 유아 시대, 파괴 시대를 거쳐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형벌 제도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네.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따라가지고 이런 형벌 제도를 운영합니다. 2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12페이지에 죄형법정주의는 여러 번 했어요. 죄형법정주의는 뭐라고?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안심하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나중에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게 되면 이거는 불안한 생활이 되니까 그래서 만든 제도입니다. 자,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로부터 여러 가지 원리들이 파생되고 있어. 요게요. 212페이지 두 번째 표입니다. 거기 제목이 죄형법정주의 구체적 권리라고 첫 번째 관습형법 금지 원칙이라고 나오죠. 관습형법 금지 원칙. 관습형법의 반대말은 실정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백 년 동안에 실정법 없이 수백 년 동안에 계속 관습적으로 어떤 형벌이 가해져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기 중동 지역에 가면
중동죄가 하면 뭐 부녀자가 뭘 부정한 행위를 하면 식구들이 우리 가문의 명예를 괴롭혔다 해가지고 막 투석살인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이 설사 관습법적으로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오늘날에는 인정할 수 없는 거야. 관습법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급입법도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할 당시에 존재하는 법으로만 처벌해야 돼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 법은 제정 이후에 일어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소급입법 금지 원칙이야. 명확성 원칙 세 번째가 있어요. 명확성 원칙은 뭐죠? 그 내용이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형벌을 가할지가 법률을 읽어보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민주주의적 사회 질서의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는 징역 5년에 처한다. 막 이렇게 되면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민주주의 원칙이 위반되는 점을 알 수가 없죠. 명확치가 않아. 이번에 그 야당 일각에서는 5.18 민주화 특별법을 개정한다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뭡니까?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엔 징역 몇 년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비방하거나 훼손한다는 말이 참 애매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행위를 해야 처벌하느냐? 이게 참 불명확해요. 그런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명확성 원칙이 됩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유추해석은 이거예요. 유추라는 거는 자, 어떤 A라는 사실, B라는 사실이 있었어. 근데 여기에는 법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법이 없어. 근데 이 두 사실이 굉장히 유사해요. 이럴 때 A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B 사실이 만약에 이런 사실이 발생했을 때 적용시켜야 될 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뭐 재판을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유사한 사실에 적용되는 요 법이 있죠. 요걸 이렇게 유추해가지고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끌어다가 쓴다는 얘기야. 끌어다 쓰는 게 유추해석인데 지금 우리는 형법을 하고 있죠. 형법에서는 이러한 유추해석이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일지라도 이것이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다른 법 조문을 끌어다가 이 사람을 처벌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적정성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 간에는 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네, 장발장 사례처럼 빵 한 조각 훔쳤다고 뭐 몇십 년을 감옥에 보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정성 원칙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과로 3번처럼 침해 법익에 따라 침해하는 이익의 종류에 따라서 그 범죄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살인죄, 폭행죄, 절도죄, 강도죄 이런 거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범죄다. 그렇죠? 문서죄, 문서위조, 방화, 도박죄는 사회적 법익. 내란죄, 뇌물죄,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뭐 눈치껏 분류할 수 있겠죠?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213페이지에 범죄 성립 요건. 우리가 그 사회 시험에서 뭐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것. 213페이지에 범죄의 성립 요건. 가령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행위를 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걸 국가가 이제 이렇게 처벌을 할 때 1차적으로 이 행위 자체가 범죄 행위여야 된다 이거야. 범죄 행위여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이 사람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 A라는 행위가 과연 범죄로서 성립하는에 대한 요건을 순차적으로 검토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형법에는요 이런 게 성립 요건이 3대 성립 요건이 있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것은 이른바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해당성이라는 것이 범죄 성립의 첫 번째 1단계 요건이 돼요. 그럼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구성 요건이라는 것은 국가가 금지하는 행위. 형법상 국가가 금지하는 행위를 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타인을 살해한 자. 이렇게 됐죠. 타인을 살해한 자는 이게 형법 250조를 보면 타인을 살해한 자는 뭐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됐단 말이야. 이거는 법률 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지하는 행위가 뭐예요? 징역 5년이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거지요. 타인을 살해하는 행위. 이게 구성요건이라고. 그러면 갑이 범한 A 행위가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일단 타인을 살해하는 거. 만약에 A가 한 행위가 고양이를 살해했어. 그러면은 형법 250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는 A 행위가 타인을 건드리긴 건드렸는데 아직 죽이지는 못하고 그냥 그저 다치게 한 경우다. 네, 다치게 한 경우는 250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네, 그건 상해죄라고 따로 있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구성요건 해당성은 바로 그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요.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두 번째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이것이 유법한 경우에 됩니다. 유법성. 네. 유법성이라 하면요.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것이 사회적 법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허되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법질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요놈은 이제 처벌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제 유법한 행위가 된다. 유법성. 그러면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이렇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유법하다는 것이 추정돼요.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아 이거는 유법할 것 같죠? 누가 보더라도 그죠? 일단 추정된다 말. 뭐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갔어? 아 그럼 이거는 유법한 행위겠구나 하고 추정이 돼요. 그런데 추정이라는 것은 어때요? 번복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법성 조각사유.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설사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이것은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첫째 정당행위. 네, 법령상에 따른 행위나 네, 법령상에 따른 행위나 아니면 이제 업무상에 따른 행위들을 말합니다. 아, 예를 들면 변호사보다 법령상 행위, 뭐 교사가 약간의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했다. 뭐 타인의 아들을 막 징계하고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교사의 역할은 바로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은 정당한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잘 예가 나오는 것이 그죠? 그 사형수 집행하는 거. 사형수 집행관이 이제 사형수를 이제 뭐 교수형에 처한다. 그러면 저거는 지금 타인을 죽인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요,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야.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죠. 왜냐하면 업무상 또는 법에 의한 것이니까. 정당 방위가 있습니다. 예, 자기 또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나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먼저 때릴 때 그걸 막 내가 다치지 않게 해서 내가 먼저 때린다. 그지? 이게 이제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저놈을 때리지 않았다가는 내가 죽을 판이야. 그러면 저놈 때려도 돼요. 그걸 사회적 법질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당방위는 괜찮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 있죠. 자기 또는 제3자의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그런 행위다. 긴급한 위난이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는데 막 맹수가 달려들고 있어. 맹견, 사나운 개가 달려들었어. 그 타인의 집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럼 이런 경우는 나의 위난을 피한 행위로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걸 뭐 정당방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자구행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갑자기 돈을 갚지 않더니 이놈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이거 이번에 놓치면 영영 돈을 받을 길이 없어. 그러면 공항에 가가지고 부랴부랴 공항에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약간 잡아당겨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보통 때 다른 사람의 팔을 잡아당기면 그건 처벌받아요.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괜찮아요. 자기의 권리를 이 사람이 비행기 타고 떠나가 버리면 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민사소송 절차 아무리 밟아봐야 소용없는 거잖아. 네. 그래서 청구권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적응이. 그 다음에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입니다. 피해자 승낙한. 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가져왔어. 몰래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럼 일단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내 물건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승낙하면 어떡하는 거야? 나한테 승낙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들어가서 가져왔어. 뭐 그런 거를 처벌할 이유는 없죠.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승낙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보통 피해자가 승낙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긴 한데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살인죄 같은 경우에요. 가령 말이죠. 나를 죽여줘. 그러면 나를 죽여도 돼. 이렇게 승낙했다 해가지고 죽여줬어. 그러면 위법성이 조각되냐? 아닙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로 인정해서 우리 입법자는 이 경우는 살인촉탁죄 이런 걸로 처벌합니다. 낙태죄도 해당돼요. 낙태죄 같은 경우는 임산부가 아무리 의사한테 산부인과 의사한테 낙태해 주세요라고 부탁했죠. 승낙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그 동의낙태죄라고 해가지고 의사도 처벌합니다. 그런 처벌 규정이 없을 때 문제예요. 이건. 됐죠? 이거 꼭 잘 아시고 다음 페이지 가면 네. 아, 우리가 안 한 게 하나 있죠.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잖아. 세 번째 단계가 또 필요하지. 그래서 범죄 성립의 3대 요소.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 위법성 조각사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단 위법성도 충족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처벌하진 않아요. 이른바 책임성까지 충족해야 처벌합니다. 이거는 비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비난 가능성. 설사 위법하다 하더라도 저 사람을 굳이 처벌해야 되느냐. 참 불쌍하다. 저런 행위를 하게 이르기까지는 아, 자신의 책임이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것이 14세 미만자. 14세에 달하지 않는 자는 이른바 형사 미성년자로 해가지고 너무 어린 애들은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걸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벌써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던 아줌마가 맞아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조사해보니까 그놈들이 10살짜리였단 말이에요. 10살. 그러면 형사 미성년자 결국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민사사건으로 가가지고 그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으로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밖에 없어. 그 부모님한테. 그리고 뭐 농아자 같은 경우 있어요. 네. 농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귀가 안 들리거나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을 농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죠? 저 회피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강요. 저항할 수 없는 강요나 강요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협박행위에 의한 거야.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을 납치해 놓고요. 자기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납치해 놓고 너 아들을 살려고 싶으면 이러한 범죄행위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정할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심신 상실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이 완전 나간 자, 이제 정신병자 또는 몽유병자, 꿈속에서 무슨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어. 이건 처벌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심신 미약자 요 사람은요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깎아줍니다 형량을. 요게 책임성 조각 사유예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책임성이 조각되는 사람. 요게 214페이지 맨 위에 있죠. 자,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보면 형벌과 보완처벌의 종류 이렇게 나오죠. 형벌을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가할 수도 있고요. 형벌은 아니지만 이른바 보완처분이라는 걸 가해가지고 장래 이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는 수도 있습니다. 뭐 전과가 기록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형벌이에요. 이 보완처분은 형벌은 아닙니다. 일단 형벌의 의미는 아무튼 형벌이란 건 과거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의미가 있고 보완처분은 이 사람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폭력범들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쪽은 그러니까 어디예요? 바로 보완처분 쪽에 해당하죠. 그래서 성범죄자들 일단 징역 뭐 몇 년 5년 그래가지고 징역형 받아. 그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근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에도 전자발찌를 채우잖아요. 그거는 요놈이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야. 그건 뭐라고? 보완 처분이에요. 잘 구분하시고. 일단 형벌은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크게 네 가지가 있더라. 그죠? 생명형, 사형입니다. 잘 아시는 그 사형. 우리 형법에 따르면 사형은 교수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교수형. 목을 매다는 겁니다. 저 군형법을 보면요. 총살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살. 자, 그 다음에요. 자유형이 있습니다. 자유형.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지. 여기에는 징역, 금고, 구류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징역과 금고는 1개월 이상 하는 거예요. 1개월 이상. 1개월 이상 구치소에다가 가두는 게 징역과 금고예요. 일단 공통적입니다. 구류라는 거는 30일 미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달이 채 안 되는 거야. 짧은 기간 동안 구치소에다가 가두는 게 구류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간에 의해서 일단 나눠질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징역과 금고는 또 차이점이 징역은 바로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거다 이거죠.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을. 그런데 금고라는 것은 노역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어요. 명예형을 보면 명예형은 자격상실형과 자격정지형이 해당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형을 받게 되면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선거권 행사할 수도 없어요. 법인의 이사감사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그걸 일정 기간에만 정지시키는 것이고요. 이걸 명예형이라고 하고 재산형 그러면 재산을 빼앗는 거지. 벌금, 과료, 몰수인데 일단 벌금과 과료는 액수에서 차이가 나요. 5만 원 이상이면 벌금, 2천 원에서 5만 원 미만이면 재산형입니다. 미만이면 과료입니다. 과료. 몰수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빼앗는 걸 몰수라고죠. 가령 뇌물로 받아 공무원이 뇌물로 받았다 그럼 뇌물을 몰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범죄 행위에 사용한 도구가 있으면 몰수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로 말미암아 생겼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 이러한 물건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있죠. 이런 것들 빼앗는 것을 뭐야? 재산형, 몰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안처분 나옵니다. 보안처분에 뭐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수감명령은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성범죄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강의를 들어서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감명령입니다. 215페이지 보면 사형제도 찬반론이라고 나오는데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형제도가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까지 가긴 갔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는 아직 이 시점에서는 아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자들이 있고 사형제도가 있음으로써 어느 정도 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진다. 또한 그 범죄자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 그리고 유가족의 고통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사형제도는 아직 필요하다고 아직까지는 합헌론이에요. 그렇지만 사회 내부에서는 여전히 찬반론이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중고등학생 사회교과에서 다 나옵니다. 찬성은 반대. 만약에 출제될 수는 있어. 다음 중 사형제도 반대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닌 것은 고르라라.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6번도, 괄호 6번도 뭐 문제 낼 건 없습니다. 지금 정보화 시대에 특히 새롭게 등장하는 사이버 범죄도 있지.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대응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이제 형사 절차 2에 나와요. 형사 절차. 이런 범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형법.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범죄고 그런 행위를 어떠한 형벌로서 가할 것인가는 형법에 규정되는데 이제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어. 범죄자를 잡아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서 신체적 구속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형사 절차라고 하죠. 형사 절차와 관련된 것은 형사소송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수사 절차를 좀 보겠어요. 형사 절차를 보겠습니다.
자, 사건이 발생했어. 그래서 사건을 인지합니다. 사건을 그 수사관서에서 인지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변사체가 발견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고가 들어왔다. 고소 고발장이 들어왔다. 아니면 뭐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뭘 나섭니까?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를 한다는 거죠, 수사. 네. 어떤 범죄 혐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범죄 혐의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수사합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증거가 확보되죠. 그러면 이제 체포나 구속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체포나 구속은 영장에 의해서 한다는 건 이미 배우셨죠. 영장이 발부되면 체포나 구속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영장 발부할 때 하는 절차를 영장 실질 심사라고 부르고요. 얘네들은 이것도 배웠어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 제도가 있죠.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부심 청구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면 일단 석방은 시켜줘요. 집에 보냅니다. 집에 보낸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수사 절차는 이제 계속 이어지겠네요. 여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수사하다가 이제 증거가 확실해졌어. 더 이상 이제 확실하다. 얘를 처벌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검사가 뭐냐면 이른바 공소를 제기합니다. 다른 말은 우리가 기소라고 하죠. 기소. 공소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를 어떤 자가 이제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한다. 그래서 공소 제기 전까지 여기에 처하는 그 사람 상대방을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후부터 이 사람은 이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고인. 그러면 공소가 제기되면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재판이 이제 시작되겠죠. 재판 시작 개시. 네. 이 피고인은요. 피고인은 재판이 현재 구속 상태 있죠. 그러면 보석 청구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보석심. 보석 청구.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걸 납부하면 보석금이라는 걸 법원에다 납부하면 일단 집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물론 보석 허가가 나이죠. 집에 가면.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어야죠. 또 어디 도망가거나 그러면은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감금을 해버려요. 보석 청구하고요. 여기서 이제 재판이 한참 진행됩니다. 서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은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자다. 이런 입증 책임은 검사 쪽에 있습니다. 검사가 입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죄 추정. 그래서 범죄자로 확정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유죄임을 검사가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또 뭐죠?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고. 근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이쪽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사 절차를 통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묵비권, 즉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죠. 진술 거부할 수 있고 이때도 당연히 판사 앞에서도 진술 거부할 수 있고요. 일단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 절차를 대강의 절차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보석 청구라는 것이 피고인인 시점에서 있는 거예요. 이 적부심 청구는요 피의자일 때 하는 겁니다. 일단 공소가 제기된 다음에는 적부심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피의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 두 가지는 공통적이죠. 근데 이런 게 다른 것이지. 216페이지 아래는 이제 실제로 형사 재판이 열릴 때 재판받는 과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가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났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217페이지 맨 위에 형을 선고한다. 선고하면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 내릴 수도 있습니다. 유죄다. 너는 범죄자다. 근데 유죄 판결일지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가 있고 집행유예할 수 있고 선고유예할 수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개념 나와요. 실형 선고, 네, 실형을 선고하고 하거나 아니면은 집행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선고를 유예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실형은 실제로 구치소에다가 가두는 거야. 징역 2년 해가지고 2년이 돼야만 나옵니다. 집행유예는
당신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이러죠. 그러면 징역 2년형인데 형이긴 한데 3년 동안은 집에 가서 근신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3년 동안은 집행을 좀 미루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어떤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르거나 하면 어때요? 다시 불러다가 그 선고했던 징역 2년을 집행해 버립니다. 구치소에 가둔다는 거예요. 자, 선고유예도 있는데 선고유예는 좀 범죄의 죄질이 좀 약한 경우에는 판사가요 여러 가지 걸 고려해서 당신은 벌금 2천만 원에 1년간 선고유예를 선고유예한다. 그러면 벌금형이 떨어지긴 했지만 1년 동안 선고유예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그 벌금 1천만 원조차도 어때요?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선고 자체를 미루는 거야. 이게 선고유예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유죄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유죄임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저 검사 측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못하면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 재판도 민사처럼 마찬가지로 상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형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합니다. 가석방이라는 제도도 있죠. 수용자가 일정한 일정한 뭐 2분의 1인가 3분의 1을 지나면은 일단 가석방 될 수 있어요.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면 집에 갔다가 가석방 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이제 집행을 완료한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즉결심판제도가 있어요. 네. 즉결심판제도는 좀 가벼운 범죄사건들이에요. 여러분도 잘못하면 즉결심판 받을 수 있어. 운전을 하다가 혹시 교통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범칙금 딱 지나는 게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와요. 범칙금. 당신 신호 위반했으면 10만 원 내셔. 범칙금. 범칙금을 내면 됩니다. 내면 되는데 나는 위반한 적이 없는데 왜 범칙금 내라지?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하면은 범칙금 내지 않으면 돼요. 안 내면 조금 있다가 안 내면 곧 경찰서에서요. 당신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면 일단 즉결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즉결심판의 대상 알아주세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좀 경미한 범죄죠. 징역형 같은 거는 이런 제도가 없어요. 여기는 안 썼는데 즉결심판 받은 결과마저도 또 역시 내가 불만이다 그러면 그때는 정식 재판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식 재판 청구해가지고 실제로 무죄 판결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유죄 판결 나죠. 그때는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범칙금이 날라왔을 때 그냥 내면 전과의 기록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국민참여 재판이라는 제도가 있죠. 우리가 일부 형사사건에, 현재 형사범죄사건 재판할 때 시민들 중에서 5명, 7명, 9명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인원을 배심원으로 참여시켜가지고 배심원이 이제 그 재판장에 출석해서 배심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범죄는 유죄다. 그리고 징역 몇 년에 처할 것이 적당하다. 배심원이 판단하면 판사가 그걸 참조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참여재판이 형사심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요게 서구 유럽에서 있는 배심원 제도가 약간 달라. 미국에 있는 배심원 제도는요. 거기 배심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판사가 무조건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저 참조할 뿐이고 판사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잘 알아야죠. 구속되지 않습니다. 218페이지에 가면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 이거 나오는데 아까 우리 헌법 할 때 배웠죠? 그겁니다, 바로. 범죄 피해자라는 거는 범죄가 발생해서요. 사망 또는 상해입니다. 자, 밑줄 쳐놔요. 재산은 없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재산상의 피해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망하거나 상해. 그러니까 사망했다는 것은 그 유족들을 보호해 주는 거죠. 유족을 보호하는 거고 상해는 그 다친 사람. 범죄자 피해자를 국가가 사회보장 차원에서 돈으로서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 형사보상제도하고 구별하셔야 돼. 형사보상제도는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이제 구금되었다가, 즉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가 불기소 처분 받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무죄 판결 받는 경우에, 그때는 이 사람은 억울하게 구금당한 셈이잖아.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억울하게 구금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게 바로 형사보상제도입니다. 이때는 명예회복제도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범죄 피해자 구조 제도와 형사 보장제 잘 구별하시고 맨 안에는 참고로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범죄 피해자인 경우는요. 당연히 가해자를 형사 고소할 테고 그다음에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별도의 절차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형사로도 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을 형사로도 걸 수 있고 민사로도 걸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의 재판 과정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배상 명령 제도입니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편하니까 그렇죠. 좋죠.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핵심 개념 체크 풀어 보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범죄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이니까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222페이지에 하게 될 이제 행정 파트도 중요합니다. 행정 파트. 요거 소홀히 할 수 없고요. 여기서 기회가 바뀌니까 222페이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